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뭐 오늘은 우리가 이제 2차전지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뭐 특집을 한 6번 정도 한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해서 나름 많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우리가 또큰 성과를 또 보였던 뭐 금량이나 대부마그네틱 또는 미래나우트 이런 기업들 다 2차전지 섹터군에 나왔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2차전지를 또 공부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23년도에도 여전히 2차전지는 상당한 큰 성과를 또 보일 수 있는 섹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2차전지 섹터군 안에서 우리가 또뭘 공부를 해봐야 될 것인지, 또 새로운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뒤에 보이는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큰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자, 삼성 SDI 또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이때는 또 LG 에너지솔루션 없었어요, 그죠? LG 화학 안에 LG 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안에 지금 SK온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총 통틀어 가지고 이런 완성품을 이제 셀이라고 합니다, 셀. 그래서 요거를 우리 2차전지라고 하고, 이런 2차전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제 양극재, 그리고 전해액, 분리막, 그리고 음극재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전고체류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 전해액 대신에 밀도가 높은 고체 성질을 가진 부분으로 바꾼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분리막에 대한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2차전지에 대한 4대 요소라고 얘기하면,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가 이제 4대 요소고, 그 4대 요소 관련된 기업들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로 묶이면서 2017년도부터 상승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데이트를 쳤던 기업들, 그리고 재작년 데이트를 쳤던 기업들은 대부분 다이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데이트를 쳤어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도 결국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관련주, 3위도 LNF 뭐 이런 것들도 다 양극재 관련주죠. 거기에 포스코 케미칼이나 코스모 신소재 뭐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임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도 신고가 가는 모습들도 또 한편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기업들 하나씩 보면, 자, LG에너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가 이제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죠?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62만 원대까지 큰 상승세를 보이고, 지금 이제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사주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주의 평균 가격대가 이제 30만 원이죠, 30만 원. 지금 현재 한70% 정도 수익이 나 있지만, 아직까지 2차전지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더 확장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대한 신호가 꾸준하게 드러났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불꽃슛이 나왔죠. 강하게 한번 시세가 올라왔고, 자, 여기서 단기적인 시세가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주봉상에서 바닥을 또 한번 형성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더 불꽃슛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것이, 바닥 이후에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 우리가 조금 더 미세하게 좀 꺼보면, 요 자리죠, 지금 현재. 한 64만원, 63만원대에 대한 자리에 대해서 지금 바닥을 한번 다지고, 바닥을 다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추세적인 부분에 전환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고, 앞에 있던 여기, 이 매물대에 대한 물량을 현재는 흡수해가는 양상들입니다. 그럼 현재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움직임만을 고려했을 때는, 전고점이었던 자리, 우리가 75만원, 80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더 강한 흐름 자체를 좀볼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자, 그럼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의 시세가 여전히 살아있다 라는 부분을 이제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양극재 관련주들도 이제 엄청난 상승세를 좀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규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차전지 사고 싶어도 부담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 관련해 가지고 또 종목군들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또 기업들을 또 봐야 되느냐.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우리가 2차전지를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이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양극재 관련된 부분이 왜 그렇게 강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우선 이제 양극재는 리튬으로 구성이 돼요. 그죠? 리튬에서 플러스 이제 첨가제에 대한 역할을 하는 뭐 니켈이라든지 또는 코발트나 또는 뭐 지금 이제 망간이라든지 또는 알루미늄 그런 원소들이 들어가는 거고, 자, 음극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흑연에 대한 부분이 뭐 천연 흑연이 되는지 아니면 인조 흑연이 되는지에 따라서 음극재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양극재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이슈가 됐던, 먼저 이슈가 됐던 이유는 바로 이 리튬 배터리에 대한 원가 구조를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에 대한 원가 구조를 보시면 지금 대부분이 이 양극재가 40%에 대한 원가를 차지하고요. 음극재는 약 15%에 불과합니다. 여기 경막이라는 것이 분리막을 뜻하는 건데 분리막이 20%, 그리고 전해질에 대한 부분이 이제 15% 정도를 차지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이 현재 이런 양극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한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 양극재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졌었고, 그렇다 보니 매출도 이 양극재에 대해서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그런 형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 소재별 국가 점유율을 보더라도 중국이 지금 음극재에서도 월등하게 높아요. 월등하게 높습니다. 자,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는 좀 더 국산화를 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극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중국에 아직까지는 상당히 밀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말은 결국 수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자, 국가별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음극재 시장 점유율이 72%입니다. 자, 거기에 한국이 8%고 일본이 지금 20%예요. 자,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음극재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과거 2019년도 2020년도 우리가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도 다 매매를 했던 기업인데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근데 지금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한 음극 활물질에 대한 시장 수요 전망을 보면, 자, 음극재도 네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천연 음극재가 있어요. 천연 흑연 음극재가 있습니다. 천연 흑연을 원료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인조 흑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실리콘에 대한 부분, 실리콘 음극재가 있고, 네 번째 리튬 메탈 음극재가 있습니다. 자, 이 실리콘과 리튬 메탈은 현재 많이 쓰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라이징 스타 뜰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은 현재 이루어지는 캐시카우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인조 흑연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좀 더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번 봐야겠죠. 우리가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현재 이 리튬 메탈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연구를 해내고 있어요. 그 기업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은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이 롯데케미칼을 얘기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이 리튬 메탈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 이후로 지금 바닥을 돌파해서 올라왔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흑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현재 이 흑연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무리 활용도가 좋다고 얘기를 한들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 실리콘 음극재를 모두 다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인조 흑연 음극재라든지 천연 흑연 음극재에 대한
캐시카우 점유율 자체는 일정 부분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이제 실리콘은국제는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런 실리콘은국제에 대한 가격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던 부분이지만, 이 응급제 시장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것을 국산화하는 시도, 그리고 그걸 국산화하기 위한 캐파 증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종목군들이 들썩거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작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리튬 관련인데, 자, 수산화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컸습니다. 그럼 그 수산화 관련된 리튬, 수산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급락. 자, 미래나노테, 강원에너지, 대우마가네틱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왔죠. 적게는 500%, 크게는 700%, 800%가 올랐어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응급제 관련된 기업들은 그만큼 안 올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통점이 뭐예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응급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성과는 상당 부분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개발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응급제 시장에 대해서 이런 대기업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보이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일단 포스코 케미칼이나 LG에너지 솔루션, SK온 모두 다 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LG에너지 솔루션은 구체적으로 7% 응급제를 개발 중. 자, SK온 같은 경우 실리콘 응급제 공장 건설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장점은 리튬이온에 대한 고용량 흑연 대비 10배에 대한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 전기차에 대한 주행거리가 확대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출력 향상에 대한 부분도 장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구개발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앞서 봤던 이런 응급제 관련주가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 몇 가지만,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을 얘기를 많이 하죠. 포스코 케미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바닥권역에 대한 부분 자체 불꽃의 패턴이 나타났던, 자, 매수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 한 번의 상승, 그리고 이제 눌림 바닥 찍고 지금 현재 신고가에 대한 랠리를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양극재와 더불어서 지금 응급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소재 국산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나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장기적 성장성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 가격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에 대한 관점을 보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봤던 기업들 중에 또 한 가지 대주전자재료가 또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조정폭이 좀 나왔어요. 2020년도에 가격대가 지금 25,000원 밴드였는데 지금 그 이후로 지금 13만원대까지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여 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13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주가 자체가 7만원대까지 내려오자마자 또다시 한번 더 불꽃의 패턴, 이거는 뭐 제가 인위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로직에 의해서 자기가 자동으로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지금 반등을, 자, 이렇게 이제 붙여내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앞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 현재는 캐파 증설을 이루어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생산되는 능력이 더욱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가동률에 대한 상승, 그리고 지금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더욱더 늘어나서 그것이 결국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노신소재, 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신고가에 대한 랠리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었지만 지금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더 지금 현재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응급제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바닥 권역에 있는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들, 이제 리튬 메탈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자,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가적인 뭐 롯데 건설 관련해 가지고 앞서서
뭐 돈을 빌려줬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일부 악재에 대한 역량 그리고 이제 증자에 대한 부분으로 일부 악재가 나타났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바닥을 좀 더 다진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이미 주가에 대한 하락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악재들은 선반영 되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다시 한 번 더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어낼 수 있는 분위기로 밖에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뭐 몇 가지 기업을 더 본다면 우리가 조금은 개별적인 움직임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이 뭐 국일제지라든지 자 흑연 관련된 이슈가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 또는 이제 TCK 같은 기업들도 지금 현재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 자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갑작스러운 급등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좋은 기업들 많죠. 그리고 지금 이제 동진 세미캠은 워낙 또 소재 관련돼서 유명한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신고가 출하에는 가능해 보이고요. 한솔케미칼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평균 이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반등에 대한 대신에 이런 기업들은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응급제 관련돼서 한번 같이 보셨는데 우리가 2차전지라는 것을 이제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시장에서도 보면 공정장비 관련주들도 지금 보면 미국 인프라 관련된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한 번씩 다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공정장비 관련해서 또 특집 기사를 한번 준비를 해보겠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 금량이 7월 22일 날 추천되고 난 다음에 5,500원대였습니다. 추천 이후로 급등이 나오면서 4만원까지 올라가면 2022년 베스트 종목이 됐어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마찬가지로 미래나우트 같은 게 7월 5일날 500% 이상의 또 성과를 또 보였던 기업이에요. 실제로 문자 내역인데요. 그만큼 이 2차전지 기업들은 앞으로도에 대한 성장성이 있고 그만큼 수급 쏠림화도 상당히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다고 봐요. 그러면 양극재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시선을 조금 달리해서 음극재 시장도 지금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수익률로는 뭐 매일경제TV나 또는 MTN, 머니투데이 방송이죠. 그리고 서울경제TV, 뭐 현재 한국경제TV에서 또 활동을 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밤 9시에는 매번 또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국경제TV를 또 시청을 하시면 또 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내용 전달해 드렸고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